요즘 같은 날씨에 맥주 한잔하기 딱 좋아 보이는 이곳은 을지로 노가리 골목. 먹고 마시고 웃음만 가득한 곳이지만 골목 한쪽에 있던 이 가게가 어제 새벽 철거됐습니다. 느닷없이 철거된 이 가게의 이름은 을지 오비베어. 42년 전인 1980년 이곳 을지로에서 문을 열고 처음으로 노가리를 팔기 시작한 가게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맛있는 맥주로 사랑받은 을지 오비베어. 가게 주변으로 비슷한 곳이 하나둘 생겼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가 사랑하는 노가리 골목이 만들어졌죠. 이후 2015년 노가리 골목은 서울시가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벤처부는 2018년 을지 오비베어를 보존가치가 높다며 100년가게로 선정했지만 오랜 기간 지켜야 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50년도 넘기지 못하고 철거된 겁니다. 을지 오비베어의 간판이 내려간 건 2018년부터 이어진 건물주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등 여러 문제로 결국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못했고 건물주가 제기한 소송에도 지면서 가게를 비워야 했죠. 이후 2020년부터 가게 철거를 위한 여러 번의 강제 집행이 있었지만 단골 손님과 주변 상인, 시민단체들이 막아내고 있던 상황. 그러던 중 지난 1월 옆 가게 만선호프 사장이 을지 오비베어 건물의 주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 계속 장사를 하기로 얘기가 됐지만 말이 바뀌었다고 을지 오비베어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부터 노가리 골목에서 빠르게 점포를 확장하던 만선호프에 대해 우려했었죠. 이렇게 됐었죠. 저 뒤에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노가리 골목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 여기서 영업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쫓아내면서. 반면 건물주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집소도 안 넣고 그냥 무단 점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년 가게 을지 오비베어의 철거 소식에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변 상인이 가게 앞에 모여 항의 중인데요. 을지 오비베어의 가치를 인정한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기획이 되고 지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존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선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개개인 간의 사회 문제라고 여기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사람들로 붐비는 노가리 골목. 그러나 42년간 한 곳을 지키던 을지 오비베어는 건물주와의 갈등이라는 다소 아쉬운 이유로 기억에만 남게 됐습니다. 현재 등록된 전국 100년 가게는 총 1,158곳. 제대로 된 보호가 없다면 이 중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